경북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약자인 학교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육청들은 이미 고용 보장 대책을 내놓았는데 유독 경북교육청은 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돌봄 강사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고용 보장이 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안고 가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교육청은 돌봄 강사 5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해고할 방침입니다. 경북 교육청만 유독 학교 비정규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면서 교섭조차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육청들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만 명이 넘는 경북의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학교장이 책임질 문제라는 겁니다. 법원조차도 교육감의 일이라고 판결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심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하였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면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용 보장을 공고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고용 보장이 된 직종도 예산이 없다며 선별 고용을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교육감이 처우 개선에 눈을 감은 사이 각 학교에서도 근무시간 단축 계약 같은 편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